애비야, 효진 애미한테 전해라. 우리 상관 말고 혜준 애미하고 잘 의논해서 결혼식 잘 치르라고 말이오. 어머니, 네가 어떻게 마음먹고 결심한 결혼인데 우리 때문에 결혼 안 한 데서 말이 되냐? 말씀드렸잖아요. 어머니가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수 없는 결혼이라면 전 하고 싶지 않다고요. 효진이가 어려도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른이더라. 내게 하는 거 보니까 너를 많이 아껴주고 잘할 거요.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결혼해야. 애비 말이 맞아. 참 정을 떼고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혜준이하고 우리가 남되겄냐? 효진 애미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인정 안 한다고 해도 혜준이 너는 내 아들이요. 몇 석까지 내 아들이다. 그러면 됐지. 내가 더 뭘 바라겄냐? 우리 혜준이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요. 애비, 너도 나랑 같이 생각이? 예, 엄니. 그런데 혜준아, 결혼이요. 네가 이 결혼 포기하면은 평생 목에 걸린 가시가 들게다. 어머니, 저 정말 괜찮아요. 어머니하고 형님이 절 붙들어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결혼이야. 우리는 네가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. 아, 그건 결혼식이야 못 보면 어때야. 네가 그저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면은 우리는 그걸로 다 충분해요. 예. 좋아요. 애들 결혼은 함께 해요. 애들 결혼뿐이에요. 더 이상은 강요하지 말아요. 아니, 진심이야? 내가 여기서 양보하지 않으면 당신하고 효진이한테 평생 원망 들을 거 아니에요. 무엇보다도 효진이를 위해서예요. 남녀관계가 싫어서 헤어지는 거 아니면 평생 상처가 된다는 것쯤 나도 알아요. 효진이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. 당신이 그런 생각했다면 다행이야. 어려운 결정했어. 그리고 지환이를 위해서예요. 내 진심을 지환이가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. 오늘 전화할게요. 정식으로 상견례 하자고. 어머님은 두 분 다 모시는 게 좋겠죠. 그래야 장검사가 좋아할 테니까. 그래, 그렇게 시작하면 언젠간 중복이 이해하게 될 거야.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. 출근하세요. 이제 웃어. 삼촌을 위해서 할머니가 결정하신 거야. 그런 감사하고 좋아하는 게 삼촌의 의미야. 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? 두 사람이 헤어지면 효진이 어머니랑 아버지 그야말로 영원히 원수로 남을 거야. 근데 두 사람이 잘 살면 언젠간 봄눈 녹듯이 원망이나 친구도 사라지게 될 거야.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나 할머니가 바라시는 거 삼촌 행복이야. 그게 두 분 사랑이잖아. 나도 그래. 삼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. 그럼 형님하고 할머니,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? 행복하게 잘 사는 거. 그럼 두 분도 행복하실 거야. 삼촌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겠지? 늦겠습니다.